오늘은 7월은 이렇게 돼야죠. 7월. 7월 10. 10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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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서 반가 반가. 반가 반가. 반가 반가. 옆에 친구가 처음 쳐다보고. 네, 만나서 반가 반가.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건강해야 됩니다. 이게 옆에 친구한테 어쨌든지 건강이에요. 한번 덕담하고 주고받으시다. 어쨌든지 건강이에요. 또 간접해요. 어쨌든지 건강이에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하면은 다시 다 같이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그리고 내가 성화는 내어서 무엇 하나 똑같이 성화는 내어서 무엇 하나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. 큰 소리로 다시 제가 먼저 합니다. 짜증은 내어서 Bye.
시작. 운동을 우리 뇌는요, 우리 뇌는요, 내가 웃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한답니다. 근데 내가 춤을 추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? 그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민요는 국악이라고 하잖아요. 국악은 뭐예요? 국자가 뭔 국자야? 나라 국자잖아. 나라군.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예, 우리나라 민요다 소리다 해가지고 국악 우리 국악이다 이 말이야. 우리의 노래이고 소리다 이 말이야. 그래서 그 나라 정서, 그 나라 문화는요,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국악을 하면은 우리 뇌가 나도 모르게 행복을 느낀답니다. 행복을.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나라는 그 나라 그 정서에 맞는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왜 기운이 없으셔? 우리 어르신? 그날은 기운이 막 많이 빠르셨는데? 아, 집밥을 안 먹었어? 어르신! 인자 웃네, 인자 웃어. 내가 관심을 안 둬서 그랬지? 어르신이 안 웃고 그러니까 내가 계신 줄을 몰랐잖아. 어르신이 활기차게 이렇게 해야지. 응? 자, 그러면은 2절 한번 제가 먼저 또 선창을 합니다. 성사초롱내 울발표 나오시오. 각설인 촬영을 좀 부르신다. 시작.